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말 박빙입니다. 여론조사가 온갖 소문이 돕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만나고 동영상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밤에 다시 서울이 여의자리든 광화문이든 만나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 와서 오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돌아가셔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동원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여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내일만큼은 시간을 비우시고 돌리셔야 됩니다. 내일 하루가 내일 하루의 선택이 우리 자신과 가족과 친척과 애인과 친구 모두의 5년을 결정합니다. 그 5년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오늘과 내일에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 청년학생분들 많으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등록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숙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제 며칠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투표율 70% 안 넘을 것이다. 왜냐? 20, 30대가 50%도 투표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돼! 20, 30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려면 투표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민생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만 얘기하면 빨갱이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복지의 대표적인 예인 무상급식 얘기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난 뒤에 경제민주화 복지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선거철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보와 그 정당이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려면 그 후보와 정당이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절대 지금 나라는 말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분들의 과거를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박근혜 더하기 이회창 더하기 이인재의 대결. 이인재냐? 우리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문재인과 안철수와 심상정이 있습니까? 과거와 미래의 싸움입니다. 진보와 보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5년간 행복하셨으면 1번을 찍으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의 삶이 지난 5년간 만족하지 못했다면 미래의 승부를 걸고 미래에 투자를 하고 미래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